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메이크업 뭘까요? 저 알아요. 뭔데? 핑크색. 약간 붉은 느낌을 해볼 거예요. 와, 그건 뭐예요? 이거는 클리오.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3호 린넨입니다. 린 느낌이라서 붉은색 케이. 말이 왜 이렇게 느려지셨어요? 쓰나요? 더 말해도 돼요. 뭐 내 피부보다 엄청 하얘. 4호를 3호 린넨인데 4호를 샀어야 됐나 봐요. 저 2호 란젤이라서 너무 밝아요. 역시 모두 밝게. 이게 좀 밝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죠. 과연 오늘의 화장 잘 될지, 이걸 쓸 수 있을지. 텔텔아, 나도 데뷔할래. 데뷔 이미 하셨잖아요. 맞아요. 수소님 구독해주세요. 사실 화장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제품 설명해 주셔야 돼. 이 제품이요? 별로 썩 마음에 안 들어서. 하지 않으십니까? 네, 추천 안 해. 아니, 색깔이 안 맞아서 더 그런 것도 있어. 목이랑 차이. 이게 머리가 꺼마니까 더 심해 보여요. 심해요? 오늘 화채님의 고데기를 쓰겠습니다. 네, 그 고데기는 추천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데워지는군요. 그래서 비싸요. 비싼 고데기 대부분이 빨리 열이 올라서. 근데 사실 무슨 화장을 할지 생각을 안 하고. 왜죠? 우리가 정해주자. 이름을 정해주실래요? 큐티 빠띠뽀띠. 큐티? 저 어디 가서 큐티라는 말 5살 이후로 들어본 적 없어. 오늘 우리가 어딜 갈 건지. 서촌 메이크업. 아 맞다. 근데 저희 지금 호캉스에 와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도 안 하고 찍었네. 호캉스. 얼굴 안 보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얼굴 보이면은 싫으면 모자이크 해줄게. 오늘 톤이 너무 밝아서 목에도 좀 발라요. 얼굴 가려준다고요. 확실히 자연광이 느낌이 다르다. 색감이 확실히. 원래 쿠션 진짜 안 쓰는데. 근데 여행 다닐 땐 쿠션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쿠션이 제일 편한 것 같아. 진짜 색감이 너무 안 예뻐서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 노란 쿠션을 좋아하는데 핑크핑크한 걸 안 좋아. 핑크핑크하면 좀 차분한 느낌이었고 이런 그 붉은 게 잘 안 가려져서 별로 안 좋아. 얼굴이 굉장히 붉은 편이기 때문에. 노란 편인 사람은 핑크를 바르는 게 좋죠. 아니면 톤 보정용으로 라벤더 색깔 베이스 같은 거 쓰면 좋아요. 근데 진짜 잠을 못 자면 모공이 이렇게 길어지는 느낌이 딱 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피부가 좋아진답니다. 클리오 킬커버 컨실 키트. 이 컬러 써서 가려볼게요. 빛을 커버합니다. 이런 컨실러 키트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클리오가 4대 종류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삐아 라스트 블러쉬 7호 아몬드 블러쉬. 브러쉬는 다이소 파우더 브러쉬. 제가 손에 다쳤어요. 개인적으로 투쿨포 쉐딩 쓰는데 삐아 쉐딩이 더 발색이 잘 되는 거. 그리고 가성비가 좋죠. 왜 영상만 찍으면 코가 뚱땡이처럼 나올까요? 그 처음에 영상 찍을 때 얼굴을 보면 편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코가 이렇게 세모로 나와가지고. 근데 약간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인중에도 넣고 턱에도 넣고 입꼬리도 살짝 넣고. 속눈썹 고데기는 안 하시나요?
저는 속눈썹 고데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잘 안 돼요. 그래서 뷰러에 좀 더 공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부었을 때 애교살을 꼭 그려줍니다. 이게 눈을 이렇게 하면 생기는데 이렇게 안 하면 없어서. 이거는 나만의 팁인데 애교살을 그릴 때 처음 부분을 얇게 시작하고 뒤에를 두껍게 시작하면 눈이 좀 처져 보여요. 처져 보이고 싶나요? 저는 그렇게 하면 좀 눈이 더 커 보여서 그거를 좋아해요. 사실 필요 없을 땐 이렇게 안 해서. 저는 메이크업 할 때 얼굴 비대칭을 맞추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스프리도 3번 소량만 사용해서 손에 덜고 그다음에 눈썹이랑 코 정도랑 이마 눈두덩 이렇게 한번 파우더를 털어줘야 그릴 때 더 잘 그려집니다. 매트 포뮬러 회갈색 컬러. 아, 이번에 새로 아리따움에서 나온 눈룩 브러쉬를 샀는데 누드 누드 아. 눈룩 브러쉬인데 그게 되게 좋아요. 이번에 3개인가? 샀는데 다 좋아요. 얼마 전에 50% 세일을 해가지고 샀는데 진짜 다 사도 만 얼마였나?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또 하게 되면 그때 또 몇 개 사야 될 것 같아. 다이소 파우더 브러쉬 버렸어. 오래 쓸 수가 없는 질감이라 그래야 되나? 눈룩 브러쉬, 파우더 브러쉬는 호롤롤롤로 해가지고 네? 호몰호몰해요, 호몰호몰. 그래서 파우더 바르기가 되게 좋아요. 좀 길게 그릴게요. 자연광에서 사진 찍으면 이쁘게 나오는 게 사방에서 빛이 들어와서 그런가? 궁금하네. 오늘은 좀 얇은 느낌으로. 다음으로는 아리따움 매드 피니쉬 브로우 마스카라로 레오파드 이 컬러를 사용해서 이런 렌즈를 낄 때는 눈화장을 극하게 해주는 게 이쁠 것 같아. 총알 브러쉬로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제가 좀 인상이 순해 보이고 싶을 때 쓰는 메이크업을 다음에 올리도록 할게요. 이 컬러랑 이 컬러. 릴리바이레드 슬림 젤 라이너 매트 브라운. 점막을. 스미 라인으로 라인을 그려줍니다. 좀 길게 빼줄게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 색이랑 이 색을 섞어. 뭔가 라인감이 진해지면 메이크업이 어색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바지만 갈아입는데 이 팔레트가 좋은 게 붉은색도 딱 적당히 있고 기본적인 음영 컬러? 웜톤 색깔이랑 쉬머한 거 반짝이가 되게 다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쓰기가 좋아요. 딱 보면은 아 이거 이쁘다 딱 할 그런 색깔이 많은 거. 로즈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여기 아래 점막이랑 끝나는 지점이 바깥쪽 여기 똑같이 점막에 살짝 그려주고 바깥쪽이 이어지게끔 네이처 뷰러를 사용해서 뷰러해줄게. 아래 속눈썹도 오늘은 립이랑 블러셔를 같이 해줄 거예요. 페리페라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블러셔는 삐아 립스틱 4번 지적 컬러를 사용해서 블러셔를 해줄게요. 나온다. 나고 싶어, 아이고. 이렇게 블러셔를. 이제 화장해서 나오시는 건가요? 네. 소심한 관종. 내 친구가 딸기 타르트를 사왔는데 너무 맛있어. 이게 진짜 블러셔로 쓰기 진짜 좋은 색상이라 컨실러로 살짝 라인 정리만 아까 썼던 지적 컬러를 사용해서 오버립으로 발라줄게. 이렇게 한 통 깔아준 다음에 그리고 삐아 19번 낭만저 컬러를 안쪽 위주로 바를게요. 이 컬러 진짜 예쁜 것 같아. 진짜 데일리로 쓰기 좋아. 나온다! 2019. 이걸 붙였거든요.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어서 나스 벨벳 매트 립 펜슬 발키리를 진짜 안쪽에만 발라줄게요. 2019 호캉스 안녕. 끝. 안녕. 저는 이제 딸기 타르트를 먹으러 갈게요. 뭔가 이걸 하면은 더 예뻐.